네, 올바른 걷기와 달리기를 위해서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부 남상남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. 교수님,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. 많이 걷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. 남상남 교수님께 올바른 걷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모든 운동에서는 이제 안전이 중요하고 그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이 필요한데요. 근데 이제 뭐 운동 전이니까 필히 준비 운동은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 있고 효율적인 준비 운동으로서는 스트레칭 체조가 대단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등을 세우고 똑바로 선 다음 양손을 깍지 껴 머리 뒤를 받치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앞으로 머리를 당깁니다. 스트레칭은 동작을 취한 후 최소한 15초 동안 정지하고 좌우 번갈아 실시해야 합니다. 양손을 깍지 끼어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린 후 몸을 최대한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.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감싸는 채 가슴 쪽으로 힘껏 당깁니다. 발끝을 잡고 다리를 뒤쪽으로 잡아당깁니다. 반대쪽도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. 와, 스트레칭 한 것만으로도요 몸이 되게 가뿐해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바로 걷기 운동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죠. 이제 그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. 네. 개인의 그 체력, 네. 체력 정도와 건강에 따라서 네. 걷기의 그 속도하고 거리를 네. 자기에 맞게 네. 책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사전에는. 아, 그러니까 건강 체크를 또 미리 해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